가운데 사랑아 가슴 속에 새겨진 그본 사랑을 나에게 준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그리고 보내지 않으리 아름다운 내 사랑아 다시 보내지 않으리 아름다운 내 사랑아 아이고 75세라고요? 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진미령 씨도 75세래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그냥 음악을 좋아하고요. 네. 긍정적으로 살아요. 어, 가수 활동을 그럼 오래전부터 하셨나요? 아니요. 12월 달에 음반 냈어요. 12월 달에.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늦은 나이에 가수 활동을? 아, 그동안에 아이들 키우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행복하세요? 네, 즐겁게 살라고요. 자,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윤수 선생님. 본인 곡을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좀 심사하는데 좀 불이익을 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심사위원들도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익숙한 노래들이 그래도 귀를 땡기겠죠. 그래서 오늘 갖고 나오신 곡은 사실 우리가 너무 처음 대하는 노래고 또 이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어. 아... 그것이 문제예요. 예. 그 노래 속에 더 본인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네.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더 많은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지금 16년째 가수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저도 맨날 지적을 당해요. 네. 지금 한창 후배니까 네. 열심히 연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도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